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인류죠. 중학생들을 신인류라고 합니다. 걔들은 일단 종자가 다른 것 같아요. 사고나 행동하는 걸 보면 정말 신인류 같습니다. 오늘은 신인류가 아니고 두 인류입니다. 이두 인류는 아담의 족보와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그 10대 후반에 또 20대 때는 이공계에서는 박사학위가 가능해요. 또 박사도 많고 20대 박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는 분야가 20대에 문학 쪽에는 박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전례도 없고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고 있는지 몰라도 약간 제가 기억으로는 20대, 10대 후반에 문학 쪽에 박사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아직 없어요. 누구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실수 안 하게.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큰 주제가 인간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큰 주제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사랑에 관한 문제는 경험과 인생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겪어봐야 되고 살아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4, 50, 60, 70을 살아도 인간을 잘 모르겠고 또 사랑이 뭔지를 알 듯하면서도 겨우 하나 깨닫는 게 한꺼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나 문학 쪽에는 특별히 그렇게 어린 나이에 박사를 주질 않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은 그런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5장을 가장 이해 못하는 학자들이 서양 쪽의 학자들입니다.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 히브리인들과 좀 컨셉이 비슷한 우리 동양인들은 또 한국 사람들은 이 5장에 대해서 이해가 의외로 쉽게 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한절한절 추적하면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논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한 사람으로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결과로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은 전 인류에게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서구 신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난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를 지었냐? 그럼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왜그 대가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논리 모순이다. 이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질문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에 익숙한 서구 쪽에서는 5세기경에 펠라기우스라는 분이 신학자인데 이런 이론을 이 대목에서 하나 만들어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를 모방하게 되었다. 이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인간에 대한 그 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2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모방했으므로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실제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인가 하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대표성의 원리는 좀 이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싸움이 붙었어요. 자, 대장끼리 나와서 1대1로 하자.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든지 이긴 쪽의 그룹은 전부 승리자로 간주해 주마. 소위 우리가 이해하는 대표성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어떤 그룹을, 조직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승리로 나머지를 승리자로 취급하는, 여기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는 그 개념과 의미가 조금 더 깊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으로 취급되고 여겨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같이 죄를 실질적으로 지었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펠라기우스의 이론과 대척점에 서 있던 어거스틴이 히브리서 7장을 가지고 논박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강의에 보면 어거스틴이 이 대목에서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표성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그 대목을 직접 찾아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장입니다. 1절서부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설명 듣고 또 이어갑시다. 유명한 사건이죠. 창세기 14장에 최초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던 현장을 재해석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가 다 빼앗기고 붙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을 데리고 국외 부족이 엉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모든 걸 격퇴하고 다 찾아서 탈취묘를 가지고 전리품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두 왕이 마중을 나오죠. 첫 번째 마중했던 왕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히브리 기자가 이 창세기의 그 현장을 해석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자,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가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말은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하,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11조를 최초로 드렸던 그 대상은 멜기세덱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3절 끝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원래 제사장은 죽고 시한이 있어요. 죽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즉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인물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예표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을 좀 보십시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절 다 같이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빌었습니까?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습니까?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어요. 그럼 복을 빈 자가 높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가 높은 자예요? 복을 빈 자가 높은 자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다시 말해서 누구의 그림자였어요?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십일조를 드린 겁니까? 즉 오실 그리스도에게 십일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9절, 8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잠깐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 레위는 땅에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릴 때 드렸대요. 어떻게?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릴 때는 레위는 그때 이미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아직 한참 역사가 흘러가야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 있었대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릴 때 레위도 십일조를 드린 것으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아담 때문에 범죄한 것으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범죄를 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다가 처절한 죄를 경험하고 겪은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리고는 그가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세상 개념처럼 한 사람의 이김으로 나머지도 승리자로 여겨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머지도 싸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긴 거예요. 그렇게 확고하게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담이 중앙동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다른 건 네가 다 취할 수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실과는 손대지 마라. 그러면 그 실과에 무슨 특효약이 발라져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동산은 내 질서와 내 약속과 내 통치 아래서 네가 살아야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뱀을 통한 사단의 유혹으로 자존하려는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계약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였어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러죠?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죽음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는 결국 온 인류가 이 죽음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에 답을 갖고 있질 못해요. 이때 성경은 위대한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네. 이렇게 답이 없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둘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 겸 이 땅에 보내셔요.
그래서 그 아담은 이 땅에 육적인 후손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욕된 아담의 족보를 끝내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끝! 끝내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노예는 언제 노예의 신분에서 진정 해방이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야 돼요. 그 외엔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계급사회여서 아무리 똑똑하게 태어나도 상놈 집에 태어나면 상놈이에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양반 집에 태어나면 혈통이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 상놈의 족보를 끝내는 방법은 족보 세탁한다고 양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모든 인류를 못 박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끌어안고 묶어서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은 겁니다. 아, 난 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개념입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걷어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가 됩니다. 영원한 현재. 이걸 영단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예전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고 싶은 중요한 초점이에요. 기독교는 인간을 고쳐서 선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견적이 안 나와요. 뜯어 고치려니까 견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방법은 죽여서 새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리모델링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답이 견적이 안 나왔던 존재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의 깊은 증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죽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거기다가 묶어서 같이 죽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같이 못 박혔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놓는 단선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은 특별히 우리의 완성의 자리까지를 포함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담보요 보증이에요. 확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 속에서 펼쳐질 뿐이죠. 사건과 스토리 속에서 펼쳐질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묶어서 죽일 때는 본인이 죽으실 때는 우리도 거기에서 같이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열매가 되도록 은혜를 선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선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는 이제 어떤 삶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성경을 보십시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사망의 계열이 있었어요. 열매도 없고 이제 죽어가는 땅에 심기어진 나무였어요. 이미 사실은 죽었어요.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고 열매가 떨어지고 사망의 디데이를 향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거기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의 땅에서 생명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이제는 그 생명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우리가 잎을 내고 삭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목적하신 영생에 이르러야 되는데,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보통 성경에서 영생을 말할 때는 이렇게 단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또 물리적인 개념도 아니고 시간의 길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하면 그저 한도 끝도 없이 오래오래 사는 그런 물리적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영생을 말할 땐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이 자라서 어떤 목적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 그린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에 충만한 그림이 나오기까지 진전되는 과정을 영생 또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설계도의 그림이 나오도록 충만한 자리까지 시간과 사건을 통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이 이르를 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한 삶으로 준비하신 생명 강가에서 복락의 강수를 누리며 그 영생을 경험하고 맛보는 풍부하고 놀라운 삶이 계시록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그래서 질적인 문제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뭘까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특별히 고난주간 같은데 너무 예수님의 받으신 육체적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물론 그것도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면 십자가의 본 의도가 오도됩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본래 의도는 순종이에요. 죽음의 잔을 기꺼이 아버지의 계획에 아드님이 순종하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순종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 삶으로, 회복으로, 소성함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왜 순종으로 마칠까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타락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같은 데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데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덕목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할 것이며, 이 불순종은 타락한 인류의 가장 외적인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불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효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나 도덕에서 말하는 효하고 개념이 틀려요. 기독교의 효는
구속의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었는가를 불순종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결론 하나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계열에 사망 아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졸개노릇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던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의지와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의 계열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딱 줄서기 싸움입니다. 네가 어디에 소속이냐의 싸움이에요. 사망에 소속된 존재냐 생명에 뿌리 박은 존재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망과 생명을 자기의 수준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록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은 내 안에 더러운 불순종의 모습들이 녹아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생명의 뿌리 박은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목적하신 단장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이르도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끌고 가시고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 붙드는 거야. 거꾸로 져도 십자가 앞에 거꾸로 지고 무너져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멀고 힘들고 험한 길을 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그렇게 많은 나이를 살지는 않았지만 100사람이 저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좀 100번 다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아직도 내 속에 내려놓지 못한 악이 있고 정리하지 못한 삶의 문제가 있고 이거 내려놔 갈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우산 밑에 있는가 생명의 우산 밑에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무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다. 내가 자다가 놀래서 고백을 했건 가다가 얼떨결에 고백을 했건 방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간섭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고백이 이미 여러분들이 입 밖에서 터져나온 분들은 어쨌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 이제 순종하는 싸움을 걸어야 돼요.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해지고 이제는 갈등으로 일어나고 새로운 전쟁이 내 영적인 내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새로운 전쟁을 벌이면서 사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빼어들고 나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런 갈등을 놓고 계속 가지를 쳐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우리 홀로 가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보혜사가 됐어요. 보증이 됐어요. 성령의 말하시기 함을 따라 우리가 말하도록 돼 있고 삶을 살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나무 아래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가운데 붙들린 여러분들께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으로 결단하기로 작정하여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